오늘은 나무도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리 영상을 위해서 구입했는데요. 칼만큼이나 중요한 게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나무도마의 장점은 자연의 것을 연마 가공해 만든 것으로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질할 때 소리가 좋으며 적당한 탄력으로 손목에 피로감이 적은 것도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도마에 비해서 칼날 손상이 덜한 것도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플라스틱 도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고, 세척과 소독이 조금 복잡하고, 부서지거나 뒤틀릴 위험성이 있고, 성능 경우도 있습니다. 도마는 마른 상태에는 흡수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수분이라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먹여줌으로써 육즙이나 나쁜 수분이 침투 못하게, 한번 적셔서 깨끗하게 닦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가 끝난 후 도마의 세척 방법은 도마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항균 성분이 함유된 세제나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 등을 뿌려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단계입니다. 세제 등이 도마에 남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뜨거운 물을 뿌려줄 때가 있는데요. 고기나 생선 등을 사용하시고 난 후에 뜨거운 물로 소독하는 것이 좋지만, 잦은 사용은 도마의 변형이 올수 있으니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는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세척하고 간단하게 두실 때는 나뭇결이 가로가 아닌 세로 방향으로 두시는 게 물기가 잘 빠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나무 도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 되셨는지요? 다음 편에는 좀더 좋은 정보를 나눌 생각인데요. 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